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는 뉴 아이템 하울 영상인데 핵 여름 하울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여름 끝날 때까지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본템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 완전 기본 여름 필수, 핵여름 필수템들이에요. 먼저 제가 아주 귀여운 요 고양이 반팔티를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고양이 티셔츠 요즘 되게 잘 보이던데 기본 핏을 입기에 진짜 핏이 딱 좋게 나왔더라고요. 엑스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이즈로 진짜 사이즈가 다양해가지고 여러분 취향이나 체형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엑스스몰이랑 미디움 같이 착용한 거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는데 엑스스몰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전용 핏감이어서 요즘 좀 트렌디한 핏감인데 저는 조금 더 내추럴하고 힙한 무드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제 픽은 미디움입니다. 요거 그냥 커플티로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코디하는 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의를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테리 소재 반바지랑 입으면 조금 더 귀염귀염하고 더 편안한 무드로 입을 수가 있고 조거 팬츠랑 코디를 하면은 조금 힙한 무드가 나더라고요. 요거 조거 팬츠도 엄청 편한데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더 힙하면서도 보헤미안 러블리 룩으로 연출할 때는 이렇게 랩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해도 귀여우면서 되게 꾸안꾸보다 조금 꾸꾸 무드가 날 수 있게 매치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기본템이다 보니까 진짜 휘뚜루 마뚜루 다양하게 잘 코디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템으로 코디를 한 다음에 가방으로도 포인트 줘도 확실히 코디 완성도가 확 올라가면서 요즘 좀 트렌디한 그런 내추럴하면서도 힙한 무드가 연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입어본 요 화이트랑 그리고 또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실크랑 좀 유사한 광택감을 낼 수 있도록 가공이 돼서 원단이 약간 이렇게 찰랑찰랑 핏이에요. 근데 차콜 컬러는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가서 좀 더 빈티지하고 내추럴한 무드를 입을 수 있어서 요것도 좀 힙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요 팔렛의 베스트 아이템 18일인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까지 최대 60% 할인으로 무신사에서 기획전 준비 중이니까 꼭 구경해보시고 저랑 커플로 기본템 같이 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랑 같이 매치했던 하의들 바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 니하운의 반바지입니다. 저는 보자마자 고민도 없이 요 연분홍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컬러? 요즘에 약간 이런 트레이닝 핏의 쇼츠들 진짜 유행 많이 하고 또 편해서 많이 입으시잖아요. 요런 소재도 있고 테리 소재도 있고 바스락거리는 소재감들도 있고 요 팬츠는 일단 입었을 때 얘가 그 엉덩이랑 승마살 부위를 되게 널널하게 좀 지켜줘서인지 오히려 다리가 조금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은근 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약간 저는 하체가 좀 큰 편, 뭐 골반도 있고 엉덩이가 좀 커가지고 이런 체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감에 쇼츠 잘못 입으면 하체가 너무 커 보여가지고 좀 피하게 되는데 요거는 좀 슬림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라든지 좀 널널한 사이즈의 티셔츠에다가도 같이 코디를 해도 은근 다리가 좀 더 슬림해 보이기도 했고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도 요즘 그런 여름에 좀 트렌디한 핏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랩스커트. 저는 레이브 잠실 쇼룸 한번 다녀왔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모자도 너무 귀엽고 눈 돌아갈 뻔했어요. 아무튼 이 랩스커트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런 보헤미안 스타일처럼 같이 레이어드하는 게 또 요즘 엄청 트렌디하니까 저는 바로 이 제품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또 이 같이 있는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길이감이 저 같은 키작녀 입기엔 좀 많이 길 거예요. 감은 좀 여유있게 나와서 엄청 크진 않지만 보통 이런 소재감의 바지가 다리에 딱 달라붙으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여유가 있는 핏으로 나왔는데 저는 요즘에는 사실 다른 팬츠에다가 그냥 이거 같이 둘러서 코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은근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그 여행 가기 전에 이런 소재의 조거 팬츠 되게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또 구매를 해봤는데 기장감이나 그 핏감이 과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과하게 커 보이면 오히려 좀 부해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이런 거 적당한 핏감으로 입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매해봤던 조거 중에서는 이게 그나마 좀 가볍고 시원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이거 루에브르 제품이고 얘는 사이즈 스몰이랑 미디움 정도 나왔는데 이게 되게 클래식한 핏이거든요. 허리라인 살짝 들어가고 제가 극혐하는 콩단추로 되어 있긴 한데 위에 부분만 하나 뜯으면 그냥 이렇게 티셔츠처럼 벗고 입고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카라 있는 디자인 대체로 좀 안 어울리는 편인데 얘는 목 부분이 카라 있는 것 중에서는 좀 시원하게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 포인트들도 보이면서 좀 시원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고 소재감 자체도 시원해 보이고 링클 소재감이어서. 근데 또 목걸이 언급한 김에 제가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이즐리라는 브랜드 이거 지금 쉰 지 거의 반년이 돼가요. 그래서 제 주얼리들은 다 이즐리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7월 29일부터 해서 팝업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그때 놀러 오시면 직접 보고 저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생각나서 언급을 드렸고 여름에 또 실컷 입을만한 블라우스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레이스 제품입니다. 이거 제가 이 제품 선물로 받아보고 너무 만족을 해서 레이스에서 또 다른 이 아이템을 샀는데 이거는 도착하면 제가 또 새로운 하울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얘는 옐로우빛이 조금 더 강한 아이보리 컬러고 소재감이 시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소재감 자체가 오히려 구김이 많이 갔을 때 좀 내추럴한 무드로 연출이 돼서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깨 퍼프감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하의를 정말 데일리한 핏으로 연출을 해주고 이 블라우스 깔끔하게 하나 입어주면 우아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미니멀 페미닌한 블라우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여름에는 이렇게 착용하는 제품들도 있지만 좀 포인트 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훨씬 더 여름 느낌을 낼 때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준비를 해봤는데 젠문에서 제가 또 선구리를 휴가하기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좀 화이트 컬러, 연분홍 컬러 같은 포인트 되는 아이템을 사려고 했는데 질리지 않고 계속 착용할 만한 제품은 아무래도 블랙 컬러인 것 같아서 저는 살짝 둥근 느낌의 르가 훨씬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약간 얼굴에 조금 미세하게 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땐 좀 뾰족하다든지 각이 많이 살아있는 제품을 끼면은 오히려 얼굴에 있는 각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 느낌? 얘는 이렇게 태가 조금 두껍고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는데 만족스럽게 아주 휴가 동안 잘 즐기고 왔고 오랜만에 가방을 좀 여러 개 준비했는데 계절감이 장난 아니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구매해가지고 엄청 만족하는 이 아카이브 에크 이거 여행 가기 전에 제가 퀵까지 불러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제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인 이 가방 이거 진짜 가격대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느낌으로 조개 쉐입에 이 쉘 가방이 아카이브 에프에서도 출시가 된 거예요. 가격대도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지 않다 해서 구매했는데 사실 수납은 진짜 좀 문제가 많은 제품입니다. 카드는 카드 지갑에도 안 넣고 카드 그냥 단독으로 넣고 쿠션, 틴트, 에어팟 정도만 착용을 했는데 끈이 얇고 길어서 진짜 미니멀한 뭐 코스룩 같은 거에 같이 착용을 하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가방의 최대 단점은 얘 입 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손톱이 길어서 얘를 가죽을 자꾸 긁게 된다? 가죽이 되게 부드러운 소재여가지고 다칠까봐 이미 다치긴 했어요. 또 여름만 되면 실버 아이템 꽂히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여름만 되면 좀 유난히 실버에 집착을 하게 돼서 이 썸웨어 버터에서 저는 이거를 바로 골랐거든요. 뭔가 되게 반사판 효과도 있는 느낌인데요. 데일리 룩에 딱 하나 매치를 하면 되게 트렌디해지고 완벽한 꾸안꾸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볼펜, 이렇게 안경집 같은 거 챙겨 다닐 수도 있고 화장품도 적당히 뭐 머리 이런 포인트도 같이 넣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라서 여름에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계절감 그 자체인 이 루에브르 백 큰 사이즈도 있는데 저는 몸이 좀 작아서인지 큰 사이즈 가방 메뉴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닫히는 제품이고 물건도 은근 많이 들어가는 수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셀카봉 카메라 같은 거 넣어 다닐 때 특히 많이 찾게 되는 가방인데 이거 끈 바꿔서 크로스백처럼 좀 길게 착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가로로 긴 가방은 숄더백으로 맸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핏 자체가. 그래서 이건 저는 끈 변형 없이
이거 제가 여행에서 엄청 많이 착용을 했는데 진짜 문의가 많더라고요. 제가 인스타로 한번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W컨셉에서 위시리스트 넣어놨었는데 CKD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벤트 열어주실 때 저한테 같이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저 어머 어떻게 이렇게 제 취향을 잘 아시지 하면서 너무도 기뻐했던 제품입니다. 바닷가에서 잘 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닷바람 때문에 저는 좀 잘 못 썼고요. 오히려 막 그냥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사진 찍을 때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샀던 이 투명한 슈퍼스타 너무 잘 착용하는데 이렇게 양말 포인트 넣어주면 컬러가 나오니까 컬러 있는 양말에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엔조블러스 제품이고 이거는 아르케 제품인데 이거 보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겨울에 장갑 리뷰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이렇게 색깔의 장갑을 두 개 구매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신으면 엄청 귀여워요. 그쵸? 살다 살다 이런 포징까지 하게 되네. 확실히 이 투명 슈퍼스타 보일 때 바로 사길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의 새로운 아이템들을 보여드렸고 패션 룩북 영상도 조만간 빠르게 준비를 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